장원봉 교수입니다. 파트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이후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볼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 책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2019년하고 20년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강의 내용 보시면 되고요. 제가 초점은 2020년 5월 이후 볼 시험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2019년 강의랑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새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자, 템플이라는 신고서, 이게 개인, 미국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죠. 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었던, 31일까지 벌었던 모든 소득을 템플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기간은 4, 5, 15일까지 한다, 다음 연도. 대개연도가 끝나고 나서 4, 5, 15일. 대개연도가 12월 30일에 끝나니까, 그로부터 네 번째 된달 4, 5, 15일이죠. 그때까지 신고를 한다. 신고 연장. 갈본과 가로 2번이 있는데요. 갈본 6개월 자동 연장. 빚범 4868 신청해서 6개월 자동 연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오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소리가 미리 쳐놓은 것처럼 time to file을 연장하는 거지, time to pay가 아닙니다. 세금 보고하는 걸 연장하는 거지, 세금 내는 걸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 무조건 4월 15일까지 내야 돼요. 안 내면 페널티하고 이자가 다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 보고서도 안 만들었는데 세금부터 내냐 하는, 세금 계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금 내냐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세금을 추정해서 내야 돼요, 충분하게. 4,50까지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페널티하고 이자가 안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장 신고서는 회의법 4888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도 괜찮고요. 또 이파일 통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장하면은 6개월 연장하는 거니까 세금 보고 10월 15일까지 하면 되겠죠. 자, 가로 2번의 이 연장은요, 4868 제출 안 하고 2개월 자동 연장을 받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 자, 정규 신고 마감일, 즉 4월 15일 현재 외국에 있었을 때 그래요. 그러면 그냥 2개월 자동 연장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럼 6월 15일까지 죠 그때 자기가 외국채로 사실을 명시하면 되는 거고요. 6월 달에 가서도 제가 전지 시간적으로 세금 보고할 수 없다 했을 때 그제서야 폼4868 제출해서 4개월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기한 연장은 10월 15일까지 하도록. 다시 한번 이 영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2개월 연장 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까지 써 있죠. 자, 이자는 내야 된다. 4,50일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2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지만은 4,50일에 세금을 안 내면 이자가 붙는다고. 이 경우 2월 15일까지도 페널티는 안 붙지만은 이 4,50일까지 세금 안낸 거에 대한 이자는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써있죠. 즉 이런 경우 2월 15일까지 세금을 하면 되지만은 정규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는 부과 안 되지만 이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놨죠. 대본에 택배와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고 외국 밖에 있으면 6월 15일까지, 그런데 4868 제출하게 되면은 4월 15일도 6개월 연장해주고, 여기서는 6월 15일부터 4개월 연장해주고. 세금 납부 기한 연장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사실은 납부 연장하는 폼이 따로 있습니다. 폼 1127이라고. Undue Hardship, 특이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폼을 이용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한인타운에서 세금 보 연장한다는 것은 4868을 의미하는 거지 1127을 의미하지 않죠. 승인받기 좀 어려워요. 페널티가 세금을 늦게 낸 페널티, 이걸 한국말로
문학부 가산세라고 그러죠. 0.5%씩 한 달에 0.5% 파트먼스 한 달이니까 뭐두달 하루 다석달 치가 내게 되는 겁니다. 맥시멈 페널티 25%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레이 파일링 페널티 무신고 가산세죠. 한 달에 5%씩에서 최고 25%까지 내게 됩니다. 또 직접 4868 폼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폼 4868을 이 폼입니다. 이 4868 폼의 제목처럼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Time to File이죠. Time to Pay가 아니라 파일형을 연장하는 거고 4번 라인에 보니까 추정치를 여기다 기입을 해서 연장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기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야겠죠. 뭐 체크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내든지 4818 연장 신청 내면서 세금도 추정치를 여기다 써서 납부하면서 연장하는 겁니다. 여기다 써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 나중에 템포리 세금 보고할 때 스케일 3라는 거다 입력을 해요. 이 스케일 3에 10번 라인에 연장하면서 냈던 세금을 쓴다고요. 다른 냈던 세금하고 다 같이 합산돼서 실제 템포리에 88D로 가게 되죠. 템포리 18D 가볼까요? 템포리 18D에다가 자, 여기다 써서 스케줄 3에 14번 라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세금들에 냈던 세금 합계액이죠. 다 해서 토럴 아르 페이먼트 해서 맨 것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렸으면 더 내야 되고 너무 덜 냈으면 또 페널티 내고 그렇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Which of following statement가 옳은 소리냐? Regarding Form 4868 관련해서 자, A번에 이자가 안 매겨진다 on any income tax due 4868 하면은 tax due 내야 될 세금이죠? 어째 매겨지지 않는다? 트랜스르죠? 4868 했어도 안 낸 세금인데 이자 붙죠? 450억 안 내면 이자 붙는다 했어요. B번에 4868 프로바이드 택스액이 2개월 자동 연장이 아니죠. 틀린 소리죠. 6개월 연장이고 C번에 이분도 4868 했다 하더라도 유일로 이자도 내야 되고 레이 페이먼트 페널티도 매겨진다. 온 어마운트 요 내야 될 어마운트에 대해서 if you do not pay tax due를 by regular duty 450을 빼 안 냈으면 많은 소리죠. C번이 2번 문제, 4868에도 옳은 소리 고르라 했습니다. 예, 이번에 filing 4868, too much extension 아니죠? 틀린 소리고. Any US citizen who is out of country 450을 2개월 연장이지 4개월 연장 아니죠? 틀린 소리고. 이번에 이자가 매겨진다 on tax not paid 안 낸 세금에 대해서 by due date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이는 익행했다 하더라도 이자 4개지죠. C번이 맞는 소리죠. 자, 3번 문제는 연장하면 언제까지 세금 보고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4868 했을 때 다음 년도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니까 4월 15일부터 6개월 연장 10월 15일까지 C번이죠. 4번에 꼬리 미국 시티즌인데 오스트레일리를 하죠. 450일까지 미국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금 보할 수 없었습니다. 연장 관련해서 틀린 소리 골라라. 4번에 2개월 자동 연장 4868 파일에서 파일 안 하고도 2개월 자동 연장 외국에 있으니까 맞는 소리죠. 450일까지 외국에 있다고 해요. 네, 맞는 소리고 틀린 소리 고르라는 거죠. 2번에 He may be extend file return을 연장할 수가 있다. But have to pay federal tax를 450일까지 내야 된다. Penalty 피하게 해서. 아니죠. Penalty는 50일까지 해도 Penalty 안 내겠죠. 이것도 이것이 틀린 소리네요. B번이 답이고요. 자, C번 If you pay tax를 regular due date까지 안 내면 이자는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1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